여기는 신림역 한 4분 정도 거리 5번, 6번 출구 쪽에 있고요. 신축 첫 입주 1.5룸입니다. 지금 여기 1.5룸 신축 첫 입주에 여기서 아주 가깝다 보니까 가격이 2천에 75로 나왔어요. 네. 한 제가 얘기해서 한 5만원 정도? 한 2천에 70 정도까지는 될 것 같고요. 보증금 한 3천에 한 65 정도까지?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여기서 가깝고 신축 첫 입주고 하다 보니까는 비쌀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다 합쳐져 있어서 월세가 그래도 조금 비싼 편이긴 하지만 신축만 찾는다면 여기 벽에서 여기까지가 2m40이 나오고요. 여기서 여기까지가 3m20이 나옵니다. 3m20 정도 방 하나에 크기고요. 그리고 주방이 그래도 크네요. 여기 이쪽 벽에서 여기까지가 3m가 나오니까 1.5룸 주방 엄청 작은데도 1.5룸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1.5룸 치고 그래도 주방이 좀 사이즈가 있는 편입니다. 신축이니까 화장실 뭐 깔끔한 거는 뭐 당연히 깔끔할 것이고 그래서 요게 지금 처음에 호가는 2천에 75였지만 한 2천에 70까지 보증금 2천이라면 그리고 보증금 한 3천이라면 한 65까지 그 정도까지 맞춰볼 수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신림역 5번 6번 출구 쪽으로 한 4분 3분 거리에 허위 매물에 500에 45 이런 거는 허위입니다. 요 정도가 일단 신축이기 때문에 좀 비싼 것도 있어요. 신축이 아니면 요거 조금 쌀 수도 있지만 이쪽이 아마 2000에 신축급 정도 되면 한 70은 될 거예요. 2000에 한 65, 70? 아무튼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